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약속대로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금 도로 위에 점거하고 계십니다. 종교인들께서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어떡하십니까? 지금 즉시 인도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님들이 이렇게 약속을 안 지키시면 우리 시민들은 누굴 믿고 종교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의를 위해 도로를 열어드릴 것인데 약속과 달리 점거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거기 갈 거 아니야? 다른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무슨 점거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특히 터주면 갈 거 아니야? 왜 못 가게 해? 여러분들 위해서 길을 물타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진하려고 하는데 저 길에 길이 너무나 좁게 한 명, 두 명 정도 나갈 길밖에 열질 않아서 저희가 저렇게 갈 수는 없다. 열어달라고 해서 지금 지체된 겁니다. 저희가 무슨 경찰들한테 의도적으로 여기를 자리 앉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오셔서 문제가 생겼으면 뭐 저희를 절 찾든지 해서 지금 문제가 이런지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는 쓰세요. 게 먼저지 저기 학생에다 대고 그건 선동하는 거죠? 네? 아니 선동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길을 열었으면은 가게 놔두면 벌써 끝났잖아요. 이거 뭐 이거 일부러 이거 작전이에요? 아니 벌써 갔으면 갔어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종료된 거 아니에요? 왜 이 왜 가둔 길을 막아 세워서 일을 만듭니까? 자, 제가 서장이 앞에서 이분을 물려 드릴까? 자. 길좀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 인도로 온다고 이렇게 사진을 양성을 하고 이야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보세요. 우리는 아, 평화 집회를 약속했고 경찰이 부탁해서 깃발 사내줬어요. 예, 예. 네? 예. 그러면 자 우리도 그 정도는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으면 우리의 입장도 어? 이해를 해주시든지 그런 배려는 있어야지. 신부님 우리가 그래서 이거잖아. 속이는 거야. 속이는 게 아니고 X길로 예. 이 교차로에다 사람 모아놓고 막아놓고 시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법자로 방송으로 때리고 그러면 당 뜻대로 다 신부들 들어서 연애를 해가든지 그건 마음대로 해. 그건 그 처리를 길거리 처리를 마음대로 하시라고. 아, 박진희 정부한 때도 경찰 이렇게 안 했어. 박진희 응? 연행해. 하시는 거죠. 이거 다. 방송부터 어떤 얘기도 안 합니다. 막아요. 방송부터 안 막으면 우리 막을 힘도 없어. 여기 사람들은 막을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됐어. 자, 수녀님들은 오늘 수녀원으로 안 가고 안방 가기로 했어요. 아니 길을 막고 안 간다 그러면 어떡해. 오늘 그래. 빠지세요. 아마 네? 저 지나쳤잖아면 무슨 뭐 살수차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가랭이 사이로 지내가라는 거예요 이게. 평화 시위를 지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물리력으로 경찰을 돕지 않겠습니다. 경찰이 길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찰이 바로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민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경우 처음 봐. 경우가 아니야 경우가. 아 경우가 아니야 이거. 난 몰라요. 왜? 아니 마이크를 왜 사용하냐고. 마이크를 왜 사용하냐고. 서장이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오라 그래서 왔잖아요. 전종식님 오라 그래서 왔잖아. 대놓고 다 욕해놓고 나중에 와서 얘기하면 뭐예요. 그 전에 와가지고 신부님은 이래 이래 됐으니까 이래 이래 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지. 잠깐만.